안녕하세요. 텍사스 12 바베큐 핏마스터 미스터 서입니다. 오늘은 풀드 포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돼지 목살 부분이고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구워갖고 풀드 포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고기 양이 좀 많아갖고 이거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머스터드 소스고요. 일단 본래는 올리브 소스도 쓰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머스터드 소스로 사용을 합니다. 요 사용 목적은 잡내도 조금 없애주고 럽이 좀잘 묻으라고 발라줍니다. 본래는 이제 이거 한개럽 바르고 한 개, 아니 한개 머스터드 소스 바르고 한개럽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럽을 다 발, 아니 머스터드 소스를 다 발라놓고 다시 럽을 쭉 바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머스터드 소스 바르는 게다 끝났고 이제 럽을 바르면 되는데 럽 바르기 전에 장작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작에는 이제 피칸 이 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코리 칩이 있고 애플 칩. 그다음에 이렇게 체리 칩이 이렇게 있습니다. 체리나무로 만든 칩인데 이제 이걸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이 향들이 조금씩 이제 고기에 새긴다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국내산 참나무 이 장작을 가지고 6시간 동안 이제 구워 볼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럽을 뿌릴 건데 럽은 이제 후추하고 여기에는 후추하고 통후추를 갈아서 이제 후추 향이 강하고 거기다가 체리 파 아니다. 그 뭐야? 칠리 파우더하고 파프리카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마늘 파우더, 양파 파우더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럽을 한번 해봅시다. 그뭐 본래는 한 개씩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개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제가 네 개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드포크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다른 고기는 슬라이스를 가지고 그냥 먹지만 풀드포크는 이거를 으깨 가지고 장조림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럽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간이 조금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 럽을 조금 작게 하시는 게 아마 나으실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금 표면에 러버를 해서 어느 정도 간을 맞추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기 인젝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고기 속에다가 그 염분을 갖다가 주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며칠 동안 염지를 안 해도 염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군데군데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갖고 이제 염지액을 갖다가 이렇게 주입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판에 네 개씩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저희 피트에다가 자, 이제 그 머스타드로 저 일단 해동을 시키고 물기를 잘 제거한 다음에 그 머스타드로 마리네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럭을 발라서 이제 훈제실로 갈 겁니다. 자, 이제 훈제실에서 뵙죠. 네, 이제 한 30분간 밖에 뒀다가요. 불을 110도까지 지금은 내려갔는데 온도를 110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넣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넣겠습니다. 하고 한 시간마다 이제 식초하고 물하고 섞은 거를 한 번씩 뿌려서 저기 겉이 완전히 마르지 않게끔 한 번씩 적셔주면서 예 6시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래 피트는 그 이런 장치가 없는데 그래서 열기 손실도 많고 이제 공기가 연기가 많이 훈제 연기가 많이 새 나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로 해서 열기를 이제 안에다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훈제가 좀 잘 되더라고요 이걸로 하니까. 밑에서부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3시간 지난 겁니다. 이걸 왜 뿌리나요? 이 텍사스 바베큐의 특징이 이제 고기 표면이 새카맣게 보이는 그 카라멜라이즈화 시키는 건데 그 카라멜라이징이 잘 되라고 이 식초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공기가 아래 위가 그 하다 보니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 공기 온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아래 위로 그 로테이션 한 번씩 바꿔줍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이게 몇 시간마다 한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한 시간에, 한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 한번 보시죠. 예. 예.
퍽퍽 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뿌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요 얘들이 끓으면서 그 이게 식초액이라서 기침이 나네요. 끓으면서 이제 그 수증기로 찌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더 부들부들하고 야들해집니다. 네, 이렇게 빈틈 없이 꽉 랩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랩핑이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빠져나가면은 고기가 오히려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래갖고 2시간을 더 이제 훈제를 하겠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6시간 동안 풀포크 구웠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풀포크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한번 썰어봅시다. 예, 스모클링하고 잘 나왔습니다. 예. 고기 내부 온도 한번 보시고요. 190도에서 200도 정도면은 속이 다 익었다고 하니까 지금 다 익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어서, 예.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우, 냄새 죽입니다. 예, 잘 구워졌습니다. 이걸 샌드위치에다 샌드위치 구워갖고 그 속에다 넣어서 먹으면 진짜 상상만 해도 맛있겠습니다. 한번 먹어봐야지. 잡내 한 개도 안 나고 부드럽고 이제 끝내줍니다.